하리니 아다 까바르바이 하리니 바세아다 까바르바이 하리니 아다 무지자 하리니 바세아다 무지자 투원 아쿠 비사 칼로디 추바 비사 아쿠 바세 비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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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케이. 네, 동영주 여러분, 이제 제30번증교 건축 3일째 아침이 되었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밤에 이렇게 해서 벽돌을 계속 쌓았습니다. 네. 아, 근데 지난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뭐 대신에 일찍 깨어서 아침 4시부터 한 2시간 23분 정도 오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또 저녁 때 부흥회가 있을 예정이라 부흥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모든 원주민교회 성도들이 회개해서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또 동지 여러분들이 이름 한 명 한 명 다 호명하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또한 자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충만함에서 나오는 은혜, 멈추지 않는 은혜, 은혜 위에 내려오는 그 은혜가 오늘 있게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달라 기도했습니다. 오늘 동지 여러분들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으면 머리가 되면 꼬리가 되지 않고 손을 대면 모두 다 복받고 모든 민족이 뜨기면 돈을 꽂을지라도 꽂지 아니하는 역사가 보혜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보혜를 피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부족한 건축비 반드시 750만도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 믿고 건축을 하겠고 전해졌을 붕에도 놀란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원주교회 성도들이 영이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감촉받으며 살아가는 집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기 바람고 또한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네. 입술이 얼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네. 오늘 이상 제30호 원주교회 건축현장에서 3일째 박만호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